미안했어요. 보안장치를 뚫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만.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다. 나이트예요. 뭐 하는 거죠? 가만은. 서미시안과 협력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코타나, 곧 메이데이, 메이데이! 적색 경보! 적 병력이 인피니티 함기에 침투하려고 한다! 배치 바깥쪽에 있다! 우리 뚫렸다! 우리 뚫렸다! 모든 병력은 인피니티로 복귀하라! 이건 명령이다! 집, 스파르탄 포를 알파시에라 폭스트로 지점에 집결시키겠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전방부대의 전술 지휘를 맡기겠다. 그들과 함께 인피니티를 탈환하라. 알겠습니다. 행운을 빈다, 집, 이상. 펠리칸 595다. 마스터 치프를 싣고 알파 시에라 폭스트롯 지점으로 가고 있다. 발포가요, 치프. 쓸어버리세요! 리프에게 적이 있다, 치프. 적의 공격이다. 돌아보자, 도운다. 치프, 다른 스파르탄들에게 실력을 보여주세요.
접근 중이다. 우려. 열리지 않아요. 무슨 수를 내야 돼요?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교란 장치를 무력화하라. 그러면 포를 작동해서 우리가 중력 호랑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이상.
내가 알고 싶은 건 말이야. 도대체 저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는 거다. 레킴의 토착 AI 같습니다. 선조 AI가 토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선조 시설에서는 이런 종류의 공격적인 반응을 보지 못했어. 시설이 더 있습니까? 라스키 중령. 인피니트는 다른 헤일로들을 찾아 그곳에 연구기지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헤일로를 해체하려고 말이야. 5번 시설과 3번 시설에 기지를 세웠지.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일이 터졌어. 선조 유물을 발굴하다 조사단이 전멸했고 현장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건 이 센서 데이터뿐이었어. 흥미롭군요. 이 기호들은 선조의 문자와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기호를 해독해 좌표를 얻었다. 나머지는 본 그대로야. 중령님, 집시중대가 추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맙네, 팔마. 라스키 중령, 선두를 맡아라. 한 시간 안에 지상에 전개하도록. 함장님. 마스터 치프, 최초 접속 시나리오다. 인피니티가 레케미의 중력장을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야. 적의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함대 사령부에 보고하라. 떠난다는 건가요? 인피니티가 공격하자 다이덱트가 물러갔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이덱트 혼자가 아니야. 승산이 없으면 물러난다. 기회는 반드시 또 오는 법이야.